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이야기 계속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현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넘쳐나는 정보를 홍수를 이루고 또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 중에 숲에 관한 내용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 숲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숲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많은 것이 나무의 이름에 관한 것인데 예. 잘못 알려진 나무 이름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무의 해로운 측면이 부각된 경우와 또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 중국과 일본에서 도입된 나무 그 이름이 잘못 번역되거나 또는 그 문화적인 해석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 관한 진실과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오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저 나무에 대해서요 좀 무심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해 뭐 하나하나 좀 풀어야죠. 예. 네. 먼저 은행나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은빛 탈구란 의미를 가진 나무거든요. 네. 약 2억 5천만 년 전에 그 발생돼가지고 또 생명을 이어온 화석 같은 그런 신비한 나무입니다. 예. 그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은행나무가 친엽수냐 하렵수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뭐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질문에 보통은 친엽수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은행나무의 잎의 형태를 물을 때는 하렵수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예. 잎이 넓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속시 식물이냐 겉시 식물이냐를 구분할 때는 은행나무는 이제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하지는 않지만 씨가 시방에 들어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겉이 식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식물 이름 뒤에 풀이라고 붙으면은 보통 이제 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풀과 나무를 우리가 구분할 때 지상부가 겨울에 죽지 않고 또 형생층에 의해서 2차 생장을 통해 가지고 나이테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줄기와 잎을 된장에 넣으면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된장풀이 있거든요. 네. 제주도에 자라고 또 유랄산 특정 사생식물도 심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콩가의 낙엽 화렵 소간목입니다. 나무단 얘기죠. 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상징하는 인동초는 추운 겨울에도 온갖 풍상을 참아내고 또 이겨내는 특성을 가진 반상록 덩굴성 목본입니다. 역시 나무죠. 국명은 인동덩굴입니다. 예. 또 인동초로 발효주로 인동주는 우리 목포의 그 예지인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멸종위기 2급인 죽절초도 예. 이름은 풀이라는 초가 붙지만은 호라비 꽃대가의 반상록 감목에 속합니다. 예. 다른 건 좀 그렇지만은요. 저 인동초, 이것은 우리가 정말 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나무로 봐야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송강사 쪽에 가면 명물인 그 쌀벗 일곱 가마에 밥을 담을 수 있다는 그 저 나무밥통 있잖아요. 그렇죠. 비사리 구시. 예예. 예. 이 비사리 구시가 쌀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쌀이 나무가 과연 그렇게 두껍고 큰 게 있을까 싶거든요. 네, 저 역시도 네. 중학생 시절에 수학여행을 송강사로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쌀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통나무 배 같은 구시는 오랫동안 궁금증을 떨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학의 힘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송강사 구시를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을 조사한 결과 느티나무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사리함 등 불교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늘 이용된 느티나무를
그 사리나무로 부리다가요. 우리 사리라는 말씀하시죠? 사리, 예. 사리, 예. 사리, 부리다가 예. 발음이 비슷한 사리나무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그동안 쌀이비 쌀이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가에 쌀이나무로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저 불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교와 관련돼서 저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우리가 저 부처님이 뭐 득도에 있다는 나무 밑에서 네. 저 했다는 그 나무가 저 뭐 그 보리수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리수나무가 우리 이런 지역에서 그저 그 열매 따먹고 하는 그저 보리수나무 그거 다 같은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산에 자라는 보리수나무는 부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무입니다. 예. 예, 우리 고장 그 완도의 보길도로 짐작되는 예. 보리라는 마을에서 많이 나는 열매라 해서 보리수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석가모니와 관련이 있는 보리수는 인도 보리수로서 그 따뜻한 지역에만 자라는 아예 열대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에는 그 맞지 않아서 살 수가 없고 석가모니의 보리수를 대용할 나무가 필요해서 잎 모양이 인도 보리수와 닮고 또 열매를 염주로 만들 수 있는 피나무가 보리수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나무 가운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다 이 얘기를 저 들었는데 어떤 나무가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까? 네, 그 능소와 꽃가루가 네. 갈고리 모양이어서 네. 피부나 점막에 닿게 되면 네. 잘 떨어지지 않고 또 염증을 유발하며 또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눈에 실명한다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렇죠. 예, 예. 네. 능소와. 그러나, 예. 예, 예. 그러나 능소와 꽃가루는 표면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네. 매끈한 그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중야이기 때문에 네. 바람에 날리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날리는 버드나무나 포플러 또 은사시 나무의 시털도 알레르기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은 꽃가루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씨앗을 널리 그 날려 보내려는 수단인 예. 시털은 솜털처럼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호흡기 같은 걸 자극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봄철에 그거 날리고 그러면은 이저 오해 많이 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버드나무가 예. 예. 특히 그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 민들레 씨앗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솜털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예, 솜털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것도 저 괜한 오해를 샀네요. 예. 또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예. 우리 숲에 많이 심어진 그 아카시나무를 네. 아직도 호주를 비롯한 열대와 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콩과의 상록수 이름인 아카시아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전설의 새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앉고 또 먹이는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황이 머문다는 나무는 우리가 아는 오동나무가 아니라 벽오동입니다. 예. 왜 이런 오해가 나왔냐면은 중국에서는 오동나무를 포동이라 하고 벽오동나무를 오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달나라에 자란다는 나무, 개수나무 생각나시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달나라에 자라는 나무는 개수나무를 알고 있는데 그 이는 개수나무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일본 이름 가찌야, 한자로는 개거든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비롯된 것이었고 또 달나라의 나무는 그 목소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일본 목련을 한자로 후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목련을 수입하여 들어올 때 그 후박나무로 번역해버린 조경업자들 탓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상록수인 후박나무가 많은 혼란을 겪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